자, 연속해서 이번 시간은 테마 63이 되겠습니다. 테마 63은 테마 60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지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직접 농업 경영해야 돼요. 근데 몸이 아프다든가 군대 간다든가 또는 외국에 뭐 오랫동안 여행 간다든가 하면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농지를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테마 63도 농지법 내용인데 그중에서 남한테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할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일을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테마 63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63 농지법, 농지 임대차 등 농지 처분 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했으면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즉, 농지를 소유권 취득했으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은 농사 짓지 않고 있으면은 1년 이내에, 즉,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스스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처분하지 않으면, 이때 6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럼 농지 처분한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은 매년마다 한 번씩, 매년, 매 1년마다 농지가액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사 지라 이거예요. 근데 농사 짓지 않고 있으면은 1년 이내에 스스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1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하라는 명령을 때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농지 처분하는 명령을 받고도 농지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마다 농지가액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위탁 경영 보겠습니다. 위탁 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을 말한다. 쉽게 해서 제가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에요. 농지를 깎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러 나가면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내가 돈줄 테니까 대신 좀 농사 좀 줘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 경영은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지를 취득했으면 자기가 농사 지어야지 남한테 부탁해서 대신 줘달라고 부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업권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군대를 가는 경우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 농사 줘달라고 부탁하여 농사를 짓게 할수 있죠. 그 대신 이제 농사 대신 줘달라고 부탁할 때돈 주면서 대신 줘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4번,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거나, 그 다음에 1번,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이어 경우입니다. 그건 외울 필요가 없이고요. 단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탁 경영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이걸 사례를 외울 필요 없이 사정이 있으면은 위탁 경영하게 할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두 번째가 중요한데, 외국에 여행 중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일 경우에는 위탁 경영하게 할수 있어도 3개월 미만으로 외국에 여행 중일 때는 위탁 경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등을 보겠습니다. 이 임대차 등은 거의 매년 출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 할수 있냐? 바로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군대를 간다든가 군입대 또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이라든가 또는 농업법인이 청산한다든가 질병이 필요, 질병으로 해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 사용대차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했으면 3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자치구청장에게 농지 임대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인을 받고 농지를 임차한 사람이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를 임대인이 하지 않았으면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였을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없었다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종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해준 상태에서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종전 농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했지만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차 기간까지 농사 짓도록 해줬죠. 그리고 보증금도 받았죠. 이런 것들도 그대로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그대로 승계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농지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위탁 경영과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3년 미만으로는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고 3년으로 계약했으면 3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런 거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